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해운년에 토끼띠와 돼지띠들 좀 보기로 할게요. 토끼띠들 경자년 운세로는 사방각지에서 나를 도와줄 기인이 나타나는 그런 해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들 나이별로 좀 보겠습니다. 아주 시험운이 강하게 좋습니다.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 치면 합격운이 좋습니다. 반면에 애정운은 좀 약하게 들어오네요. 좀 싫은 얘기 같지만 애정운이 좀 약하게 들어오니까 좀 다툼으로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고 이미 연인이 있다면 작은 시비도 서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인과 헤어지지 않겠죠. 넓은 마음으로 경자년 해운년을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횡재운이 들어와요. 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인연운도 좋습니다. 상반기 봄의 운세보다 가을 하반기 운세가 훨씬 좋습니다. 하반기에 하시면 문서운도 좋고 결혼운, 특히 결혼운이 아주 좋아요. 경자년 해운년이 행복의 해운으로 아주 결혼운이 좋다고 봅니다. 이 34세 정묘생 토끼띠는 막힐 게 없으니까 별로 볼 게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사고수 같은 건 조금 조심해서 가시면 뭐 더 이상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사업운이 약한 편이에요. 무리하게 뭐 일적으로 이렇게 늘려간다면은 좀 손해를 볼 운세가 따를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시고 금전의 손해수가 아주 나쁜 달은 7월 운세입니다. 7월 운세를 아주 조심하세요. 7월이 지나면 차차로 하반기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는 지인이라도 빌려주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조금 상반기 운세가 약하니까요. 그럼 하반기 운세에 돈을 빌려줘도 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을 빌려가는 금전관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업운, 승진운, 돈방석에 앉을 천운을 타고 갑니다. 지금 너무 좋은 운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소송에 좀 휘말리게 될 운세, 간제 시비수가 따를 수도 있어요. 아주 조심하게 피하게 가셔야 되고요. 건강수도 아주 잘 지켜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물운은 타고 가니까 요런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은 경자년이 아주 본인들한테는 행운의 해로 보입니다. 특히 그 계묘생들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요, 간 기능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62년생뿐이 아니라 전부 조심하셔야 돼요. 간 기능에 대해서. 아, 너무 좋다 보니까 좋은 해운에 조상님들 천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천도를 잘 시키셔서 나의 나쁜 건강수를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조상님들께 당부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사업운은 너무 좋으나 두 명, 세 명이 하는 동업 운세는 좀 약하게 들었습니다. 동업을 하면은 실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신묘생들 동업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업에 확장을 할 때는 7월, 8월, 9월이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귀인이 드는 달이고요. 행재수가 들어서 아주 부자로 살아갈 운세로도 보입니다. 가정으로도 안정된 해운으로 보이고요. 건강수에 뼈에 관한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70세 신묘생 아주 좋은 걸로 보이네요. 뼈에 관한 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거 낙상수 좀 조심해서 넘어가면은 신묘생은 아주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020년도 돼지띠 운세를 좀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조심, 돈 조심, 교통사고 조심. 이 세 가지를 아주 조심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돼지띠들도 나이별로 좀 운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이죠. 을해생 38세, 개해생 50세, 신해생. 아주 재운이 좋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특히 26세 돼지띠는요, 직장운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이쁨도 많이 받고 월급도 올라가겠어요. 아주 좋고 승진운도 좋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연인적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역시 사람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조심을 잘해서 넘어가는 26세 을해생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아주 결혼운이 좋은 해운에 들어 있습니다. 활짝 열린 결혼운에 꼭 성사를 해서 좋은 운으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문서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해운이라고 봅니다. 집을 지어도 되고 이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좋은 사람한테 맡기고 다음에 사기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 집을 지을 때 금전관계, 돈을 먼저 지불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돼지띠들, 그 행운의 숫자 비방을 좀 해갈까요? 이게 운세가 좀 좋다 보니까 행운의 숫자 풀이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생 음력 4월 23일에 생일이라고 한다면은 다 나누어서 더하면 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 요거를 더해 보십시오. 30. 30은 다시 나누세요. 3 더하기 0은 3입니다. 3이 행운의 숫자입니다. 이 행운의 숫자를 정확하게 가로 3cm, 세로 8cm 이렇게 하셔서 자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요, 일천자, 손객자, 조조자, 올레자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뒷면에는 3, 석삼자, 하여금 영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만원권 3장을 준비를 하셔서 편지 봉투의 앞면에 본인의 생년월일, 이름 쓰셔서 참기름을 이름에 바르세요. 바르신 다음에 만원권 위에 요 앞면과 뒷면을 쓴 종이 한 장을 올려서 앞으로 넣으세요. 편지 봉투 앞으로 넣으세요. 다음에 우회를 조금 자르세요. 편지 봉투 우회를 조금 자르셔서 지니고 다니시면 됩니다. 요 비방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행운의 숫자를 뽑아서 이렇게 지니시고 다니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테니까 행운이 따를 거니까 여러분 잘 해보셔서 경자년 해운년 돈대박 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